미세먼지만 하나만 맞췄네. 하! 하! 나 이제 뜬다. 왜 그래, 저 드림카드 이겼습니까? 아! 네, 삼촌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또 기다리시고 또 기대하셨을 것 같은 삼성 갤럭시 신제품 소식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품들에 대한 정보들 뭐 아름아름 이렇게 들으셨을 텐데 제가 오늘 한번 여기서 깔끔하게 한번 싹 한번 총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론 신제품을 지금 받아보지는 못했어요. 내 손에는 없어요. 갤럭시 22는 세 가지 라인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갤럭시 22, 갤럭시 22 플러스, 그리고 갤럭시 22 울트라. 그래서 갤럭시 22를 뭐 기다리셨던 분들은 대부분 바 형태의 핸드폰을 좀 고집하시거나 아니면은 폴더블 폰은 또 반대로 좀 부담스러워 하시거나 갤럭시 노트를 조금 기다리셨던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갈아탈 신제품이 아마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기존의 갤럭시 21 시리즈는 디자인이 굉장히 예뻤음에도 불구하고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와 아이폰에 대한 관심사에 약간은 좀 아쉬웠던 제품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했고 이번에 나오는 갤럭시 S22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크게 세 가지 라인으로 나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갤럭시 S22와 22 플러스는 디자인이 기존 디자인들과 조금 동일합니다. 그리고 카툭 티 부분이 살짝 뭐 들어간 느낌?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갤럭시 22 울트라는 디자인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그냥 다른 모델이라고 해도 될 정도의 디자인이 그 카메라 섬이라고 하죠. 카메라가 이렇게 동그랗게 다섯 개의 렌즈가 이렇게 그냥 띄엄띄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받았을 때는 이게 갤럭시 신제품 맞아? 할 정도의 좀 다른 디자인이다. 약간 LG폰 느낌도 사실은 조금 있어요. 요거는 받아봐야 알 것 같아요. 실제로는 더 예쁠 수도 있고 약간의 디자인이 좀 퇴보됐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사진상으로는 이게 예쁘다, 못생겼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뭐 호불호는 좀 갈릴 것 같고요. 그럼에 도 불구하고 갤럭시 S22 울트라의 가장 큰 기대가 되는 점은 S펜이 수납이 된다는 겁니다. 기존의 갤럭시 21 울트라는 S펜이 지원은 됐지만 수납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S22 울트라는 수납까지 지원이 돼서 드디어 진정한 노트를 이제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갤럭시 S22 울트라가 아마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재밌는 게 노트 유저들이 생각보다 주위에 많았어요. 내달라 해도 사실 노트20에서 이제 끊겼잖아요. 이번에 노트22 울트라에 노트랑 똑같은 어떻게 보면 기능을 넣어줬단 말이죠. 뭐 간접적으로 노트 유저들의 뭐 인구수? 가늠의 볼 수 있는 또 좋은 또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게 약간 그런 건 있어요. 이게 근데 펜이 수납이 되니까 이건 노트로 명명하느냐. 약간 그 네이밍에 대한 좀 이슈가 있었는데 아마 네, 울트라로 가지 않을까. 자, 그리고 이 디자인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세로 길이가 조금 짧아졌어요. 이 길이가 작아지면서 화면 비율도 조금 축소가 됐어요. 갤럭시 21에서는 20대 9의 화면 비율을 지원을 했는데 19.5대 9의 비율로 줄었습니다. 실제로 보기에는 뭐 전혀 불편함은 없는 그 정도의 크기가 뭐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쓸데없는 공간들을 줄이는 거는 조금 뭐 좋은 추세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손이 작은 분들이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핸드폰을 조금 작은 사이즈를 조금 선호하시기도 하거든요. 뭐 요즘에 뭐 또 추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갤럭시 S22는 6.06인치, 그리고 22 플러스는 6.55인치, 그리고 S22 울트라는 6.81인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후면을 보시면 글라스 소재를 세 개의 라인이 모두 다 채택을 해줬습니다. 이거는 조금 잘한 것 같아요. 갤럭시 21 같은 경우에 일반 모델은 플라스틱 소재를 썼어요, 후면에. 그래서 뭔가 조금 약간의 불평불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칭찬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모델과 플러스 모델은 그 크기가 살짝 줄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배터리 용량도 감소를 했습니다. 일반 모델은 4000mAh에서 3700mAh로 감소를 했고 플러스 모델은 4800mAh에서 4500으로 감소를 했어요. 울트라 모델은 5000mAh로 뭐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좋은 점은 고속 충전을 지원을 합니다. 45W의 고속 충전을 지원을 해요. 일반 모델은 여전히 25W를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일반 모델이 스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굳이 갈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S22 일반을 사느니 갤럭시 A시리즈를 사지 않을까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리고 컬러입니다. 이전에만 해도 뭐 다라이 레드니 용달 블루니 뭐 옥상 그린이 해가지고 색상을 조금 조금 애매하다, 색깔은 뭐 촌스럽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G플립3 이후로는 그런 오명을 좀 깔끔하게 벗은 것 같습니다. 색깔마다 나오는 그 컬러들마다 다
너무 예뻤거든요. 일반 모델과 플러스 모델에는 화이트, 블랙, 핑크, 골드, 그린 네 가지 색상으로 들어가 있고 울트라는 조금 더 다크하죠. 네, 핑크, 골드 대신에 다크레드를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블랙, 다크레드, 그린인데 삼성닷컴 이 단독 색상을 구입을 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자급제 모델만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주문하고 나서 바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3, 4주 정도 좀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비스포크 에디션 출시의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정확하게 나옵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약간 소식들은 들리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가전사업 관련 쪽이랑 그리고 모바일 스마트폰 관련 사업부가 통합이 됐습니다. 카메라 쪽에 그런 이제 프레임이라든지 S펜 쪽에 뭐 그런 커스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는 이게 팩트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AP도 많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 이 엑시노스를 가냐, 스냅드래곤을 가냐 막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아마 이전 모델에서 엑시노스 2100은 약간의 그 발열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2200으로 넘어오더라도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스냅드래곤 쪽을 뭐 원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이후에 정확하게 뭐 사양이 나오면 네, 댓글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은 뭐 요즘에 반도체 수급 문제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아 좀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있었는데 다행히도 국내 출시가는 아마 유지된다라는 반가운 소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S22는 100만 원대, 네, 플러스 모델은 120만 원대, 울트라 모델은 150만 원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시일은 원래 예정대로라면 이제 2월 초에 사전 예약을 해서 2월 중순에 판매가 시작이 되는데 아마 이거는 뭐 연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뭐 예정대로 나와주면 좋지만 G플립3가 사실 뭐 인기도 굉장히 많았지만 물량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막 한 달 넘게 기다리시는 분들도 주위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연기되더라도 준비를 좀 잘 해가지고 제대로 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자면 노트 시리즈 유저들은 대부분 이제 갤럭시 22 울트라로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아, 아쉬운 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SD카드가 이번에도 사실 이게 지원이 안 됩니다. 갤럭시 S21부터 지금 외장 슬롯이 지원이 안 되는데 요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아이폰 대비해서 이 갤럭시의 가장 큰 장점이 뭐 삼성페이, 통화 중 녹음, 그리고 S펜 지원, SD카드 지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하나가 빠지면서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뭐 삼성에게는 꽤나 좋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갤럭시 S21부터 이런 G 플립 같은 거 나오면서 갤럭시를 쓰는 여학생들이 진짜 꽤나 많아졌어요. 이거는 뭐 삼성에게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디자인이 일단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쁜 디자인들, 예쁜 색깔들 또 잘 뽑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갤럭시 22에 관련된 소식 한번 전해드려봤고요. 여러분들 오늘 소식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거 가지고 한번 더 찾아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